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면서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발언으로 많은 투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국내 한 블록체인 미디어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취재 기사를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만들었습니다. 이 해당 NFT는 NFT 코인 거래소 오픈시에 등재됐는데요. 1 이더리움 그러니까 한화 약 27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. 발행 배경으로는 역사를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. 이 발행 수익금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어른 투자자 교육 사업에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. 네,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네, 잘 쓰이니까 어떻게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뭐 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힘껏 애쓰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.